우리 여기 엄마는요, 내가 너무 솔직히 꽃이 돼야 되는 사람이야. 나한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아, 많으셔.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라든가, 혹은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 몰이를 한다든가, 혹은 내가 사람들을 이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출나게 에너지가 가장 큰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 활용을 잘 못하고 사셨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2년, 3년 전부터 자꾸 나만의 갈등이 생겼어. 이게 아, 뭔가 되게 그게 채워지지 않는 맞아. 갈등. 네, 맞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내가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건 맞아. 엄마가 움직이는 게 우리 가정에 뭔가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나한테는 그게 안 채워져. 맞아요. 우리 가족은 좋아. 내가 움직임으로써 뭐 금전적인 부분도 여유로워지고 우리 가정으로서도 굉장히 화목해지고 이런 면 너무 좋은데 인간의 나 인생, 여자로서 한 인생을 보자면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 엄마가 자꾸 딴데 눈을 난 그게 돌리고, 갱년기인 줄 알았어요. 자꾸 뭘 하고 싶고, 나 저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막 의욕이 불타고 막 이래. 근데 지금 우리 엄마가 그런 마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놓고 내가 이걸 변화를 줘서 내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게 고민이 있다면 맞아요. 난 그거 잠깐 멈추세요라고 하고 싶어. 어떤 멈추는 걸? 게 일시정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려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싶은 거에 하려는, 에너지는 너무 강해. 아, 네. 그래서 하면은 잘될 거야, 결과는. 근데 아. 이거를 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걸 완전히 놓고 나 절로 가야지 이거를 멈추라고. 놓지 말고 같이 가라고? 왜냐면요. 지금 엄마가 우리 집안의 아저씨랑 뭔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아저씨는 혼자 이거를 가져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엄마는 아저씨가, 그러니까 엄마 살자고, 나 즐겁자고 아저씨 손 놓잖아? 그럼 우리 아저씨는 바보 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아저씨가 제가 혼자, 하는 일을 다 방해해요. 그치, 왜냐면 아저씨는 엄마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너 없으면 안 돼. 이거를 그렇게 말은 못하고, 엄마가 자꾸 하겠다고 하는 집착 거를, 아니에요? 아니지. 엄마가 하겠다고 하는 걸다 비판해. 맞아요. 아무것도 못하게요. 왜냐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거든. 아저씨는 엄마가 결론적으로 필요한 사람인 거야. 그럼 잘해줘야지. 그치. 근데 아저씨 성격이 그렇게 예쁘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좀 해도, 야, 너 그거 맞아. 너 그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일에도 너가 필요해. 너가 이러고 잘하잖아. 나너 필요해. 이렇게 예쁘게 말하면 엄마가, 그래? 맞아. 이럴 텐데, 야, 너 그거 해봤자 뭐해? 돈도 안 되고, 뭐, 니 꾸며갖고, 뭐, 어쩌고, 뭐, 이러니까. 우리 엄마 빈정상하는 거야. 그냥 우리 엄마도 다소곳하게 차분하게 얘기해주면 듣는 사람인데, 맨날 뭐라고 하고, 겁박지르고. 윽박지르고, 뭐라고 하고, 안될 거야. 뭐, 부정적 얘기하니까, 사람이, 뭐야. 나는 그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는 뭐야? 깔구멍댕이는 거야? 뭐, 지밖에 맞아요. 몰라. 지 잘났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맞아요. 적에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너무 좋아. 좋은 근데, 에너지예요. 그쵸. 사람들 땡길 수 있고, 우리 엄마가 나가서 뭔가를 얘기를 해도, 엄마가 진짜 약이 아닌 걸 약이라고 해서 팔아도, 엄마는 팔릴 사람이야. 근데 우리 아저씨는 그게 없어. 우리 아저씨는 틀에 갇혀서, 맞아요. 1부터 100까지 짜여 있는 거대로, 순서대로 하라 그러면 너무 잘하는데, 이걸 다 헝클어놓고, 여기 안에서 아저씨가 1부터 100까지 순서 다시 만들어. 그러고서 한번 해봐 이러면 못해. 그쵸. 우리 엄마는 근데 그걸 맞아요. 잘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필요해, 우리 아저씨는. 그 지금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몇년 전부터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쵸. 참다 참다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제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자꾸. 그러니까 그게 나쁜 짓을 하는 아, 게 아니고, 당연하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쵸, 나내 잘할 수 있는 거 직업으로. 찾아서, 내가 흥이 있는 거를 찾아서 하는 것뿐인데, 우리 아저씨가 봐봐. 나는 너가 필요해. 근데 너가 자꾸 바깥으로 돌리면, 넌 이게 소홀해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건데, 넌 그래도 가겠니? 이거야. 난 그래도 가는 거야. 가고 싶은 거지. 가고 싶지. 근데 우리 너무 그 엄마가, 답답하니까 이제는 더 하지 이상 가고 말라는 싶지 않아. 소리는 안 나와. 왜 우리 엄마도 이제 그걸 풀고 살아야지 그거를 못하게 에너지를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못 나가기만 막으면 이게 안에서 골마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이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나처럼 나 너가 필요해. 너가 이거 잘하잖아. 너가 나 이거 도와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뭐가 돼. 이것만 해놓고 나머지 시간에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돼야 된다고. 남은 시간에도 지금 계속 태클을 거니까. 그치?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또 쇼호스트 쪽에 하고 있거든요. 예, 오. 근데 그럼 맞네. 약이 아닌 걸 약이라고 팔아도 얼마 안 팔려. 이 말이 아, 그래요? 그만큼 그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그쪽으로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응. 사실은 좀 이쪽 길이 맞는지 자꾸 잡으니까, 시간 계속 그 일을 자꾸 내가 잡으니까, 말했잖아. 자꾸 엄마의 눈을 이렇게 견눈질하고.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아저씨는 자기가 엄마가 필요해서 못 가게 하는 것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를 여기다가 손을 다 대놓고 이게 갈 길이 보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 버리고 가니까.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나 일적으로. 이혼하려고 그랬다고요. 이혼, 아니,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지. 이거 도저히 안 되면 나 이혼해갖고 애들 맞아, 다 맞아. 키워놨는데 뭐내 맞아, 인생 못 맞아. 살아, 이건데. 우리 아저씨는 엄마에 대한 마음도 커요. 불안해. 그러니까 그게. 우리 와이프를 밖에다 내놓으면 누구든 다 예쁘다 하고 너무 잘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저씨는 위태위태 느끼는 거고, 너가 너무 잘났으니까 내가 위태위태 느끼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유입되게 아저씨를 만들어야 돼. 지금은 엄마가 너무 반강심해. 나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고 맞아, 싶다니까 맞아. 라고만 보이니까 아저씨가 못하게 막는 거야. 근데 여보, 당신 나 이거 관심이 있어. 근데 내가 당신한테 도움이 된다면 당분간은 내가 일 도와주면서 나 취미생활처럼 하면서 나 이쪽 길로 할게. 그러면서 이거를 좀 지장 없게 하고 이거를 엄마의 대타를 심어 놓으면, 기분 좋을 땐 그게 통해요. 그치? 그래? 근데 또 살짝 제가 늦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쇼트 방송 늦게 끝날 때나 뭐 어쨌든 활동하는 부분에서 늦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것도 말을 예쁘게 안 하니까 그치. 사람을 너무 이렇게 좀 막말로 얘기하면 너무 쓰레기 취급하는 느낌이 들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너가 뭐 걸리.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뭐 뭐, 가정주부가 밖에 나가갖고 그렇게 그치, 늦게 그치. 막 이상한 다니면서.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얘기를 뭔 말인지 알아. 봐봐, 한다든지. 엄마. 그럼 역으로 생각해. 내가 그만큼 잘났구나. 그래서 너가 불안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집에 엄마는. 들어올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할 일을 하고, 그리고 딱 지킬 건 지켜가면서 그치. 만나고 오고 있는데, 오자마자 막술 먹을 땐더 심하니까. 그래서 저번에 너무 심한 일이 있어갖고, 진짜 이혼하려고 했었어, 그냥. 그치. 저 근데 이혼하려고 할때 여기 제가 아, 신청했는데, 벌써 그러셨구나. 지금 7개월 만에 된 거야. 엄마, 근데 이혼수 없어. 그럼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막 그치. 악을 써도 안 되는 거. 그쵸. 악을 쓰면 오히려 아저씨 더 심해져.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마요. 그러니까 막말로 이거지. 내가 필요로 해서든, 필요로 의해서든, 아니면 엄마 마음이 아저씨한테 진짜 크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아저씨랑 둘이 있을 때만이라도 아저씨에 대한 마음을 많이 보여줘서 아저씨를 안정시켜줘. 그러니까 불안한 거. 꼴보기 싫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그냥 우리 와이프가 너무 예쁘고 젊어 보이고 능력도 좋고 하니까 아저씨는 누가 밖에서 침 바르지 않을까, 탐내지 않을까 불안한데, 그 의처증 같은 거랑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 과하게 해갖고 엄마가 일상생활 아예 못하게 하면 이게 의처증인 거야. 그리고 막 뒷조사하고 뭐 핸드폰 수시로 검사하고. 왜냐면 검사했었어요. 그거는 엄마가 처음에 막 얘가 진짜 일하는 게 맞나, 얘가 밖으로 뭐 남자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나랑만 있었지 엄마가 그렇게 바깥에 활동을 개인적으로 한 시간은 거의 없잖아. 근데 그게 갑자기 생겨져 버리니까 이게 뭐지? 의심할 수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해. 왜 엄마가 못생기고 뭐 몸매도 뚱뚱하고 외형적으로 남편이 엄마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해가 돼. 이건 뭐 외모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두분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밖에 나가면은 그렇게 안 보잖아. 뭐 엄마 나이대로 보지도 않고, 내가 옆에서 남편으로서 작아지는 사람이지 내가 돋보이는 사람 아니다라고 본인이 인정하는 거야. 둘이 나갔을 때 엄마만 이렇게 커 보이고 그건 아저씨는. 본인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간을 엄마가 좀 주라고. 아, 근데 워낙 바빠요, 일이. 워낙 바빠서 같이 있을 시간도 별로 없고. 근데 자기는 일을 하면서, 늦게 들어오면서 나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그동안에 안 살았잖아, 엄마가.
안 했는데 애들 이제 키웠으니까 그치 갑자기 하니까 아저씨 눈에는 그게 좋지 않게 보이는 것 뿐이고 둘이 뭐가 무슨 살이 끼고 뭐가 충이 생기고 뭐 이혼수가 생겨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밖에 나갈 수 있는 과정 중에 이거를 극복을 해서 안정을 시키고 나면 엄마가 나갈 수 있어.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땐 엄마가 그쪽으로 자리 잡기에도 2, 3년이 걸리고 아저씨랑 이걸 협의점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도 2, 3년이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을 엄마가 힘들어만 하지 말고 아저씨랑 싸우려고만 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럼 그 조금밖에 행동으로 그냥 보여줘요. 그리고 눈으로 봐서 못 믿으면 그냥 믿게끔 기다려줘야 돼. 여기에서 네가 나를 못 믿고 나를 갖다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원하는 것만 계속 발설을 하면 싸움밖에 안 돼. 나는 엄마가 좀 현명하게 그냥 대처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아저씨도 자기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엄마를 인정을 해줄 거야. 아, 저 사람이 진짜 자기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뭔가 가정을 지키려고 자기 맞는 위치에서는 잘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해력이 늦을 뿐이야. 아니 뭐든 다 태클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소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엄마가 싫은 그게 싫은 거지. 약 팔아다니냐? 뭐 이러고 말 이상하게 하고 막 공부를 하면은 그 뭐 하는 건데? 그 돈이 돼? 막 이렇게 하니까 뭘 그러니까 해도 자꾸 피하면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마. 피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거를 얘기를 해줘. 여보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어, 재밌지 않을 거야?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여보 나 이렇게 되면 당신도 이렇게 돼. 좋은 점을 자꾸 설명을 해줘요. 그거 남편분한테 자꾸 보여주면서 같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줘. 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뭐 나 몰래 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설명 잘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싸우니까 아니야. 싸우더라도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내 거를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켜줘야지. 아, 뭐 말 안 통하네. 내가 뭐하러 얘기해 당신한테. 나 이거 한다니까. 아 신경 꺼. 나 알아서 잘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자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그 능력이 되거든. 말하고 남편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성격이 돼. 근데 싸우기 싫어서 안 하는 것 뿐이고 남편분은 그거를 내 스스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야지 어떻게. 그래서 지금 소스트 모바일 소스트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조그맣게 하는 그치? 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뭐라고 하니까 못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래서 지금 또 회사에 확장을 할 거거든요. 혹시 지금 확장할 수 있는 아저씨 쪽으로? 그렇죠. 그 회사로 확장을 해서 거기 조그만 공간을 내 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봐봐. 아저씨 허락하에 아저씨가 인정을 해줘야 거기 들어갈 그러니까 수 있는 되는지, 거잖아. 그게 되는지. 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피하지만 말라고. 여보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이거 이렇게 해서 팔고 이렇게 좋잖아. 그럼 그 자리를 지금 확장하는 건 지금 저희한테 있어요? 어떤 거? 확장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늘려도 되는지 확장했을 때 나쁘지 않은지 이거를 네네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 네. 괜찮아. 그래요? 대신에 우리 엄마가 이번에 있나요? 이번 하반기에 있어요. 하반기에 저희 언니 있어요? 네. 그리고 아저씨 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같이 움직여주면 한 건이라도 뭔가를 더 따낼 수 있는 사람이래. 네네네. 그렇게 엄마가 자꾸 영향력을 주면서 아저씨를 안정화시켜놓고 그 나머지 이외에 우리 엄마가 일을 부수적으로 해야 돼. 엄마가 솔직히 두 가지 일 다 하면 힘들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한쪽에 어느 한쪽도 몰면 서로 피봐. 아저씨 일 쪽으로 빠져도 우리 엄마가 우울해지고 맞아요. 내 일에 미쳐가지고 엄마 이쪽으로만 다 손 놓고 여기만 빠지면 아저씨랑 진짜 대판 싸워야 돼. 대판 싸우는 정도가 아니야. 예, 이번에 그래서 죽이네 살리네 이거야. 이혼하려고 했었어요. 정말. 근데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기에는 두 분도 너무 어이없어. 그러니까 내 일을 너무 방해를 하니까 방해를 해도 이해를 못 하니까. 아저씨 머리 상식으로는 야 내가 돈을 못 벌어주는 것도 맞아, 아니고 맞아. 우리가 일이 안 돼서 네가 발로 뛰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도대체 그걸 왜 해? 쓰잘데기 없는 짓을. 이거야. 맞아. 뭐가 부족해서. 그치. 이거야. 맨날 뭐가 부족해서. 이 마음을 돈으로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뭐가 좋고 당신도 뭐가 좋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켜줄 의무가 있어. 피곤하네.
근데 이게 봐봐, 부부 관계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난 부모 자식 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관계가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말을 딱 접었어요. 어느 정도. 그치. 근데 우리 엄마도 노력 안 했어.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까지 좀 알아서 이해 좀 해주지라는 게 더 컸던 봐봐, 것 같아요. 봐봐, 알아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아저씨는 절대로. 어이없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시켜줘야지 애기처럼 설명을 일일이 이렇게 해서 알려줘서 이해가 돼야 이 사람은 수학풀이가 되는 사람이야. 공식 막 띡하게 안 해도 야 풀어봐 이러면 이해를 못한 사람이고 일일이 하나부터 매칭시켜줘서 이해를 시켜줘서 이해가 돼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엄마는 그 과정을 힘들어도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 엄마도 좋고 아저씨도 더 좋다. 두 분이서 이혼까지 얘기가 나왔을지언정 나 혼자 방방거리는 거죠. 이혼수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 진짜 마음 편하게 하고 싶고 내 일을 당연하죠.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거를 눈치를 봐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되면서 일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먼저 받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우리 아저씨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1순위를 그거를 두시면 엄마도 행동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그 일도 저한테는 맞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계속해도 나이가 맞아요. 들어도 맞아요.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아쉬운 게 우리 아저씨가 이해심 좀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그냥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남편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지. 근데 또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100% 빡빡 우기고 끝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자기 고집대로만 생각하고 무조건 무조건 안 돼. 하지마 막 이런 사람은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이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 아내가 저 일을 하니까 너무 잘 웃네. 근데 저걸 하고 나니까 우리 가정도 너무 더 편안하고 나한테 더 잘하네. 저 반대로 했네요. 당연하지.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저 반대로 했네요. 그치. 난 그러니까 당신 없어도 나 살아 이러고 봐봐.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리니까 야 네가 밖에 나가서 뭐 할 건데 야 지금 남자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바깥일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으니까. 아니야. 우리 엄마가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우리 회사 확장은 내년 정도가 그러니까 되는 거? 하반기 정도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반기에? 어. 지금 확장하려고 앞에 그 세탁소가 있거든요. 거기로 지금 확장을 하려고 좀 준비는 중이기는 한데 이제 그게 지금 나가는지 그렇죠. 아직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왔잖아. 지금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엄마네만 계획이 있고 그쵸. 이거를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추진을 해서 움직이면 하반기쯤부터 뭔가 이게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대로 추진하시면 돼. 하지 마세요 소리는 안 나와. 그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소스를 같이 하는 거는 문제 없다. 네.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걸 다 두 개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두 개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할 수 있어. 그건 오래된 거니까 입찰이나 이런 건 오래된 그쵸. 일이기도 하고 그쵸. 너무 익숙한 일이긴 한데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하니까 내가 이걸 해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제 내가 재밌는 걸 하고 싶은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여기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기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맞아요, 거거든. 맞아요.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는 여기 잘 되고 있는데 네가 왜 나가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제는 생긴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나 너 없이도 이거 해서 돈 벌 수 있어라고 이렇게 보이지 말고 취미생활처럼 나 이거 하니까 너무 재밌어 당신 나 이거 하니까 내가 숨쉬고 사는 것 같아 당신은 어때? 나 웃고 있는 거 좋아 보이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다가갔으면 남편분이 진짜 그러네 처음에 좀 반대하더라도 몇 번 보고 나서 진짜 제가 웃네? 근데 너무 즐거우니까 나한테 와서도 웃네? 이걸 보여줬어야 돼. 아셨죠? 화보 촬영했을 때가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냥 뭔가 보여지게 이제 그치 약간 보였는데 네가 나이 먹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뭐 네가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거야 제가 자존감이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었어요 아니야 엄마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남편 입장에서 엄마가 딱 눈을 바라보면 이해가 빠르잖아 우리 엄마는 아 남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랬겠네 라고 하면 엄마도 미안하니까 남편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근데 이게 뭐 어때서 맞아. 어? 젊으면 좋지 이쁘면 좋지 왜 남들은 다 이쁘다는데 당신만 이상하다 그래요 이게 아니야 맞아. 그러면 싸 진짜 이렇게 사시는 부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100% 이혼 못 살아 맞아. 어떻게 살아 서로 이해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는 머리로 마음으로 먼저 그렇게 다가갈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일방적으로 엄마가 노력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그게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